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상가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와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우리의 채무가 무조건 다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이 매각되어 매각된 대금을 환수하여야 되는데 이 매매 주체가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채권은 안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을 통하여 권리의 안정과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공동사업자인 B에게 손해배상 채권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한 상태인데, B가 본인 소유의 상가를 처분하여 변제하려고 하나, 6개월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으면 상가를 A의 명의로 대물변제해 주는 특약 사항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가 마음대로 B 명의의 상가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하여 신탁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명의인 A의 건물을 신탁 재산으로 해서 A가 B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B는 우선 수익자가 되어 A 건물이 처분됐을 때 처분 대금을 수익할 수 있게 되는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B한테는 하나의 재량권을 주게 되는데 5억 원만 넘으면 무조건 채권 금액 5억 원만 넘으면 팔수 있는 A의 동의 없이 팔수 있는 재량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자 B의 입장에서 상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와 B, A, 위탁자와 원본 수익자가 같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이 추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건물이 팔린 시점에 A가 양도세를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을 설정하게 됨으로써 B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모든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신탁 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보와 이행 보증을 위한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보와 이행 보증 신탁은 수탁자의 권리에서 모든 행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